서울 동산고도 지난해 정말 추계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기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권영인 감독. 스루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그리고 떴어요. 오호! 이 공이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현수아 선수의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동산고의 공격. 이도훈이 밀어줍니다. 빠져나오는 조혜영. 조혜영 선수가 전반전 막판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밀어줍니다. 이 패스 전달이 됐습니다. 아크 정면.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접어놨습니다. 슛!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현수아 골키퍼.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최한면의 슈팅. 현수아가 실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진 패스 꺾어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현수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황다영의 슈팅. 돌아섰습니다. 공간이 많아요. 앞쪽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현수와 골키퍼.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고 있는 광양요구. 왼쪽 측면 조혜영. 밀어줍니다. 최한빈. 박스 안쪽이에요. 잡아놓고 슈팅! 막아냅니다. 걷어내고 있는 동산구. 현수아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이하선. 최한빈. 밀어줍니다. 조혜영. 슈팅! 막아냅니다. 현수아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오늘 현수아 선수 정말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추가 시간 없이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5-0. 광양여고가 서울 동산고를 상대로 5-0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대회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김유희. 야, 롱으로 붙여주었습니다. 바운드 된 공. 자, 한수아 골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아, 역시나 이번 경기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 직접 슈팅. 어, 세컨볼 들어갔어요. 아, 자, 지금은 차징이 선언됐죠. 네, 한수아 골키퍼가 잡아내는 과정에서 볼을 떨어뜨렸고요. 아직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넣어줬지만 통하지 않고 있고요. 자, 전방 연결 가고 있습니다. 힐패스 내어줬고요. 기회입니다. 어, 넘어졌고요. 아, 지금은 한수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한수아 골키퍼가 약간의 또 충돌이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산고에게 기회. 자, 넣어줬습니다. 강은영. 자, 패스는 전달되지 않았고요. 공격권 여전히 동산고등학교. 네, 이렇게 단두대 매치 고등부 1조 마지막 경기 경남 로봇고등학교와 서울 동산고등학교의 경기에서는 전반전 20분에 터진 이도훈 선수의 결승골로 서울 동산고등학교가 8강전에